영주 지역의 충과 효 그리고 예약이 깃들어 있는 장소를 답사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은 부석사, 우리나라 호국사찰의 대명사, 호국사찰의 대명사인 부석사를 갑니다. 영주에서 출발해가 부석사를 가고 부석사를 가서 뭐가 그 직선의 역사고 뭐가 곡선의 미학인지 아울러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시 무랴방으로 또 가가지고 그 계서종택, 우리나라 조선 중기 때 그 아주 재미나는 그 러브스토리의 현장이었던 이몽룡과 성춘향의 십적 생가터가 있는 그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로 시간대별로 오늘 우리 참가한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멘트, 해설, 안내 이렇게 곁들여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찰이 공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찰이 하음종의 종갓집이니까 어제 하음은 원흉해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놀고 먹지 말아라, 일하고 먹어라. 그 다음에 사람은 높낮이가 없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변사람 적으면서 관계없다. 어떤 사람인가 서로 융화하고 노소동락하고 친하게 지내서 하나 융합을 이루어라. 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대승불교다, 마하야마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음종의 종갓집이니까 이제 잠시와 요 하음종의 요 하자가 꽃하자도, 요게 꽃하자도 됩니다. 빛날 하자인데, 영화로울 하자인데, 이게 이제 중학을 때 중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하자로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다. 위에서 이렇게 빛날 하자로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보물을 보관한다고 사보각 또는 사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네 가지 보물이 있는데 뭐냐? 저 큰 북하고 요 물고기하고 저 둥그렇게 저 둥근 검은 거 있지요. 저게 운판이고 요 물고기는 목어고 저거는 북은 법고라 그래요. 여기 세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종이 빠졌어요. 범종이. 그래 네 가지를 사보라 그래요. 절에서. 그 사보각, 사보룩해요. 부석사 현판 위에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뭐 꽃처럼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얹어 놨잖아, 그죠? 저걸 하반이라고 하고 소로와 첨차가 묶어져 있는 게 연꽃이 이렇게 햇빛을 보고 저 물을 먹고 비를 맞고 이렇게 탁 벌어지는 모습이래요. 그 한 개 한 개 사이에 보면 밑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뭐 보이지요. 거기 앉아 있는 불상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뒤에 있는 그것도 저렇게 빛이 반사되니까 거기는 하얗게 보이잖아요. 앞에는 까맣게 보이고 뒤에 거는 하얗게 보이죠. 예. 그래서 대각선으로 산지가람이니까 여기서 대각선을 치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부석사 위에 있는 그거는 까맣게 보이고 뒤에 있는 그 저 배경에 있는 무량수전 쪽에 있는 거는 하얗게 빛이 통과하면서 그 공간이 눈에 현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앉아있는 불상으로 자불로. 그래서 저걸 가지고 공포와 공포 사이에 나타나는 불상이다, 공포불. 실제는 없지만 두 눈에 나타난다, 나타날 현자 현현불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부석사를 기백 번 오셔도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면은 이 부석사의 그 아주 백미를 다 못 이해하고 간다. 이건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는 이 문화재가 국보 18호인데 아까는 80호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일제가 정해놓은 걸 이제 나중에 조정해서 새로 바꿔가지고 나라 이제 국보 18호인데 이 건물의 앞에 기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위아래 머리와 꼬리는 가늘고 허리가 배가 부릅니다. 저걸 이제 엔타시스 공법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저것은 이제 그 배 흘림 기법입니다. 그런데 배 흘림은 우리말로 달리 말하면 배불림 기법. 배를 불렸다. 건물의 기둥에 이 허리 부은 배를 불렸다. 이유는 목조 건물은 이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이 목조 건물은 유질가상 위에 가구 배치가 가구가 집에 있는 뭐 농거든 게 아니고
이 목조 건물에 지탱하는 그 석갈의 돌이 뭐 이런 걸 좀 가구라 그래요. 이것이 조인해 해가지고 다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무게가 기둥의 허리에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저 기둥의 허리를 일자 기둥으로 평주 기둥 일자 기둥으로 했을 때는 하중을 못 견디고 저 기둥의 허리가 부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붕괴가 되어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을 힘을 받는 부분을 배를 이래 불려놨다. 그래서 배불뚝이 기둥이라고 하고 건축용어로 엔타시스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불려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착시효과를 일자 기둥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정감을 준다. 이런 미학적 계산까지 다 수학적 공식적으로 건축학적 다 가미된 건물이 이 부석사입니다. 무량수죠. 예, 오늘 그 강의는 그 직선의 역사와 곡선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역의 세계 문화유산에 잠정 등재가 되어 있고 앞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부석사를 이제 주제로 해서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그 절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석홍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우리 흉과 효와 예와 악이 깃들어진 우리 영주시의 특별히 호국의 사찰인 부석사를 그 주제로 해서 직선의 역사와 곡선의 미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서로 이해의 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부석사는 AD 676년도 신라 문무왕 1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절의 스님들도 내 나라와 내 강토가 없으면 마음대로 수도나 기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는 지형이 전쟁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형입니다. 일본 같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대신에 전쟁이 많아요. 저는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938번의 크고 작은 침략을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부석사에는 그 충이라는 그 애국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종교가 우리나라가 자유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여타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종교 시설은 종교 시설로 보지 마시고 부석사 같은 경우는 역사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년 동안에 938군의 침략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은근과 끈기로 이겨냈는가 그런 것이 이제 부석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은 절은 왜 절이라고 하는가 그런 하도로 첫 단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발통물이 금방 카톡으로 통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미 절은 무엇이다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 오늘 들으면 다 이게 금방 연락이 전국으로 통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식이 빨리 급속도로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절은 뭐 쉽게 그 교재에 기록된 대로 절하는 곳이라고 절이라 그럽니다. 이런 아주 쉬운 상식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제자랑이라 저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벌써 할 때 말입니다. 절은 왜 절이라는 거? 절하는 곳이니까 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은 왜 하는가? 경배의 대상한테 할 거 아닙니까? 천상 천하 유화 독존. 하늘 아래 땅 위에 내 영으로 부처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분 앞에 경배한다. 그래서 예, 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모신 정각을 대웅절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최고의 영웅이니까. 그래서 절한다고 절이라 하는 아주 쉬운 얘기죠. 그래서 예, 이 부석사는 그냥 단순하게 불자들이 가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염불하고 복을 기복신앙의 발원지로 그래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삼천리반도 남북한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흔적과 국가를 사는 마음씨가 보태져서 이 문화유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지만은 예, 하음종의 종갓집입니다. 하음종의 종갓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불교가 예, 많은 종파가 있었지만 제일 첨단의 종파가 하음종입니다. 이 하음종은 원융해통사상입니다. 넉자로 줄이면 원융해토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 사람, 뭐 가질 것 없이 똑같이 합쳐서 서로 융합해가지고 서로 통달하는 것. 이게 원융해통사상이래요. 그래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보다 더 강대국이었는데 왜 이겼습니까? 온 국민들이, 문무대왕과 온 국민들이 하나 되기 때문에 이긴 거래요. 융합입니다. 옷에 21세기는 집중과 융합이라는 시대라 그러죠. 융합해야 됩니다. 이 융합은 융통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 쓰는 삼류 따라지 용어 중에 소통이라는 용어인데 우리 영주분들은 소통 쓰지 마십시오. 막힌 곳을 일회용으로 뚫는 거, 우리 사모님들이 집에서 조리하던 조리대에, 개수대에 물 빠져나가는 데가 막혀 있으면 설사나 뭐 짝대기 여가 쑤셔가지고 일회용으로 통하는 거, 그게 소통입니다. 융통이래야 됩니다. 영원히 사통오도 하는 게 융통이래요. 이 좋은 용어를 두고 어디 써먹을 데 없어서 삼류 따라지 용어를 씁니까? 정치판에서. 예. 그래서 소통은 써먹지 말고 융통으로 꼭 쓰시길 바랍니다. 이 융통사상이 바로 이 하음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음종을 처음으로 수입해 오신 분이 의상대사래요. 그 의상대사가 예, 신라의 문무대왕의 왕사가 되어서 신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인 예, 부석사를 예, 소백산, 그때는 태백사이라고 했습니다. 소태백이 구분이 없을 때 전부 다 태백이라고 했어요. 신라가 오악에 있는데 중악이 이제 그 남산 쪽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북쪽에 있는 북악이 소백산,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산이라고 하고 아비 부자 예, 부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산벌이 되는 큰 산에다가 가서 죄를 지어서 국태민안을 기하자. 바다건너 왜구를 물리치고 당나라의 외세를 물리치자. 이래가지고 세운 사찰이 예,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호국사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가시면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매표소 올라가기 전에. 그거 보면은 예, 그 안내판에 설명문이 나와 있어요. 부석사가 언제 어떻게 창건됐고 이런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셔도 거기는 예, 기승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은 길어야 한 300자도 안 됩니다. 한 100자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절에 가서 읽어보고 가시면 그 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AD 676년도 신라 문무왕 16년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이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나오면 그건 단순한 사찰입니다. 일반 수도하는 사찰이에요. AD 676년도 신라 문무왕 16년도에 왕명에 의해서 창건되었다. 그 왕명이다. 왕의 오다를 받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이 왜 오다를 줬겠습니까? 왕이 국난을 눈에 안 보이는 그 신의 힘으로, 불력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짓기 했으니까. 왕명으로 가는 넉자 목적격의 언어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거의 90%가 호국사찰입니다. 예. 그냥 이래 그게 왕명으로 빼면은 일반 선임들이 그냥 정교의 목적으로 세운 사찰이에요. 예. 그래서 예, 두드러지게 다른 지역에 거의 없는 우리 지역에만 남아있는 호국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석사는 하음의 종갓집인데 하음종은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그
이렇게 씁니다. 큰 대자 술의 승자. 예. 그 다음 밑에는 소승불교, 작을 소자 술의 승자. 그러니까 대승은 큰 수레를 뜻하고 소승은 조만한 택시나 모닝 뭐 그런 거, 조만한 차,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고 부처를 믿어서 극락을 가되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우리 내일 대절대 가잖아요, 버스 안 돼. 그와 같이 큰 버스 대절대 가지고 같이 극락 가자. 이게 대승 불교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만 믿으면 뭐 합니까? 내 혼자 내 자가용 밀고 가면은 그건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제가 베트남 이쪽에 남아있는 게 소승불교고 우리나라에 남은 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 지구촌의 대승불교의 종갓집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그중에 종갓집은 부석사예요. 예. 우리가 정치적 용어로 뭐 잘못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해주자 이러지 않습니까? 소승적 차원에서 용서해주자 이런 건 없습니다. 대승적 큰 아주 큰 바탕에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마하야마라고 소승은 히나야마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다. 이 대승은 이제 아주 불가사이고 제3의 어떤 눈에 안 보이는 힘, 큰 거,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마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종갓집이 우리 부석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쪽에 아까 그 중간에 보면 원융회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융회통. 그래서 원융회통은 바로 예, 이제 그 이 하음의 종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모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성속간에 누구든지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깨달은 자는 매사에 모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성격을 가져서 원만한 성품으로 사방천지에 막힘이 없이 서로 융통하라. 이것이 원융회통사상이고 그걸 달리 또 바꿔 바로 원융무해사상이라고 합니다. 무해, 하나도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상을 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사니까 이제 소통 하는데 소통은 절대 우리 영주분들은 써서는 안 됩니다. 융통으로 꼭 쓰시고요. 그 이제 쭉 넘겨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8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비리 벗건처라고 나옵니다. 이 비리 벗건처는 뭐냐면은 세상의 비리는 이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등세를 하고 지금 뭐 세월에 치고받고 하지만은 정당한 이치에 다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늘이 준 법칙이래요. 또 이치는 이제 비리 법권천이니까 이치는 나라의 국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법을. 국법은 최고 권력자, 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은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오수부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력을 세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이제 그 오행 따지고 할 때 지는 고양이를 절대 못 이긴다. 고양이는 절대 개를 못 이긴다. 뭐 개는 절대로 코끼리를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쥐띠 먼띠 있잖아요. 그걸 오수부도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중국의 고대 황제에서부터 전부 다 하늘은 못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옥대 하늘에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따름이지. 하늘 이긴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쪽 하단에 보면 서간유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간유심. 예.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눈과 공자의 너그러운 마음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풀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절에 가면은 절을 이제 새로 짓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죠. 불상을요.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점안식입니다. 점안식. 점안이 뭐죠? 눈동자를 그려놓는 거죠. 눈동자를. 그걸 점안식이라고 해요. 예, 점안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눈빛을 보고 이제 불상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리다가 잘못 그리거나 또 아니면은 그 불상을 조각하다가 잘못한 건 도로아비타불이라고 합니다. 도로아비타불.
도라비타불은 우리가 많이 쓰죠,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빼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 도로락 하는 건 헛수고란 뜻입니다. 헛수고. 그 다음에 아비는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비 음이 글 때 아비도 되고 사람 이름, 고유명사 이름도 됩니다. 저 백제의 유명한 그 석공 아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장율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백제에서 신라에 와가지고 저 그 청태종, 아까 말한 인조 때 청태종 오랑캐 그놈들이 불태워버린 항룡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비지라 그러죠. 그 아비지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대가 와가지고 다시 아사달하고 아사녀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불상 만들다가 실패를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잠시 잠깐 헛눈파다 보니까 마음에 부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을 치는데 정날이 콧대를 때려가지고 그만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래 다 된 밥에 코 빠졌듯이 그만 헛수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타불은 우리가 염불할 때 나무암이 타불 때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이제 그 성호고 여기엔 두드릴 타자 깨뜨릴 차자입니다. 잘못된 불상을 깨뜨려서 깨 없애버린다. 그 헛수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아주 그 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눈매와 공자의 그 넓으신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한데 그럼 진정한 이 서간 유심은 뭘 뜻하는가? 절에서는 눈을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는데 사실은 태생 동물은 뭐가 제일 먼저 생기냐 하면은 그 10쪽의 중앙에 글이 나오지요. 태생 동물은 엄마 뱃속에서 뭐 짐승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나 짐승은 제일 먼저 몸에 기관이 뭐가 생기냐면은 코가 생긴답니다. 코가. 그래 코가 생긴 걸 코가 이게 이제 이 스스로 자자이다 밧전자이라 해가지고 이래는 겁니다. 이게 코비자거든요. 코비. 그래서 뭐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비조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 하음종의 비족하면은 의상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비조라 그런다. 태생동물은 전부 다 코가 전부 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거기서 왔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선비의 고장이고 뭐 직접적인 이 부석사와 관계는 없지만 참고로 이렇게 들어놓으시면은 교양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실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간 유심이라 그랬으니까 옛날에 예나 지금이나 많이 배우신 분들은 문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셔요. 잘 도가 통하신 분들은 도인들은 그런데 이제 좀 도인의 경지에 못 올라가시는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서로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싸우고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소화적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어른들이 서로 도가 통하는 데 서로 상교를 했어요. 그걸 유승상교라고 합니다. 유승. 자, 선비유자하고 이제 스님승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상교를 했다. 예.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이렇게 유승상교. 예. 스님하고 선비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토론도 하고 그래서 선비들이 절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과거도 급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간 유신과 관계가 된다. 도인들은 도인을 알아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문턱이 없습니다. 11쪽 중앙에 나오죠. 배불 수유정책 하에서도 정책은 배불 수유정책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서로 교류를 했다, 사귀었다. 왜금은 부처님을 석시라고 시자를 붙여 경칭을 쓸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씨 김씨 같으면은 뭐 존경한다는 의미로 안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시자는 사실 성인한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농시, 복희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농시는 우리 의학의, 한의학의 원조입니다. 신농유업, 약시 제중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신농의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약으로 많은 백성을 너가 살리라. 한의사들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한지 모르죠. 저 처음에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도 가면 그런 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농시 같은 분들은 이제 불을 가르쳐줬고 의학을 가르쳐줬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그 중국 상고시대 때 삼항오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오제 전에 삼항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농시하고 복희시하고 항제 헌원시. 헌원시는 여기 일부러 제가 안 넣었는데 그분은 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배. 그 다음에 수레를 처음 만든 사람이래요. 헌원시는 항제라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을 삼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희시는 이제 뭐 주역의 팔계를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업이라든지 수렵을 가르쳐 줬고 이런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헌원시, 복희시, 뭐 신농시 그리고 성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을 시자를 옛날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부처님에게도 석시라고 붙였습니다. 사실은 시타르타 하는 그 이름을 성시를 우리 한문으로 음역을 했을 따름이죠. 근데 음역을 해도 와 하필이면 돌석자로 안 붙이고 풀석자로 풀어 헤친다 붙였을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잘해준 어른이다. 그래서 석시라고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 석가모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석시라고 한다. 나중에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뭐 또 우리 영조분인 삼봉 선생은 당신의 그 삼봉집에 보면 불시잡변이라 해가지고 불시라고도 했어요. 불시 다 경칭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또 스님들은 절에 들어가시면 세상성을 버리잖아요. 이걸 한부역조라고 합니다. 한부역조. 그 이제 쭉 보시면은 16족 제일 상단에 나오지 한부역조. 그런데 이걸 이제 임의로 이제 한부역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 중에 대통령 한 분 중에 한 분은 한부역조를 하신 분이죠. 자기 성이 대통령 그 할 때 그 성이 자기 성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자비로우신 분이다가 자씨라고도 합니다. 추사의 시에 보면 자씨라고 나오죠. 자씨 각중 천시명 자비로운 부처님이 계시는 정각에는 하늘이 처음으로 밝았네 하는 시를 남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가 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시 절에 가면은 이제 법문을 들어보신 어른들 아시지만 보시하라 그죠. 보시가 근데 보시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한문에서 왔는데 한문 중에서도 또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쓰죠. 삼배포자입니다. 삼배포자. 배풀시자죠. 그러니까 돈이 없던 시절에 물론 그때도 화폐가 일부가 있었죠. 통영이 뭐 일반화 안 됐을 따름이지만은 까마단 옛날 전제군주 때 돈에 다니는 쌀, 이 쌀비자 있죠. 미. 쌀하고 이제 이런 저 삼배, 뭐 비단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돈의 단위였습니다. 돈은 왜 돈이라 그러지요? 내 주머니 돈이 우리 간장님한테, 간장님 돈이 또 우리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돌고 돈다. 돌고 돈다고 돈입니다. 아까 절은 뭐지요? 절한다고 절이다. 아, 쉽게 생각하십시오. 예. 네. 예. 그러면 편해요. 예. 틀림없는 말입니다. 아하,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라 그러는구나. 술은 왜 술이라 합니까? 술술 넘어간다고 술입니다. 예.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 당시에 돈에 다니는 예, 쌀밑자하고 이 삼배포자입니다. 백만 장자들아 안에 노적가리가 가득하고 뒤주에는 쌀이 가득하고 하면 뭐하노? 6월 염천에 5월 염천에 떠가지고 쌀이 바구미 생기고 못 먹는다. 아끼지 말고 뒤주에서 풀어내가지고 저 불쌍한 동네 사람들 먹도록 줘라. 그 다음에 아녀자들 보고 그래요. 아녀자들아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농작 속에 필재로 감아가지고 꽉 재있는 이 삼배 온유월 연천이 되면 좀 있어서 못 쓴다. 이 아끼지 말고 풀어내가지고 가위질 해가지고 저 넓적다리 어깨죽지 보이는 저 젊은 청장년들 안한걸한테 저 없이 사는 그 논아저 옷에 입도록 그래야 네가 죽어서 극락간다. 예.
100%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감아놓은 배를 3배를 감아놓은 3배를 풀어서 나눠줘라. 이게 포시예요. 포시. 그래 대음 발음으로는 포시인데 평 발음으로 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법문을 하실 때 보시하에서 보시하실 때 한글로 듣고 버리잖아요. 정말 따갑게 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다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감아놓은 배를 꽉 채워가지고 농장 안에 넣어놓으면 조미 채가지고 못 쓴다. 하복 불쏘세기 뺏기 못한다. 그 아까운 거 그 불쏘세기 하지 말고 빼내가지고 불쌍한테 줘라 좀. 인심 써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보시가. 예. 거기에서 온 말이 이게 이제 보시다.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 보시면은 절을 이제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죽으시면은 극락에 가시잖아요. 극락 가기 전에 이제 통과하는 데가 삼도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통과할 때 사천왕의 검색을 받습니다. 사천왕이 뭐지요?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그 극락의 변두를 지키는 귀신의 왕을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천왕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 사천왕의 그림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예. 쭉 나오죠. 예, 나오고. 그래서, 이, 어느 종교든 간에 진짜 잘 믿어야, 예, 극락을 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신장을 사천왕이라고 그래요. 지국천왕, 다모천왕, 뭐, 정장천왕, 강목천왕,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체크리스트 대 보면 그저 25쪽에 보면 업경이라는 구슬이 저 구슬이 아니고 거울이 나옵니다. 이 연계의 거울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엑스레이 투시경과 같답니다. 그거 비추면요 박석호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뭐 죽고 이런 게 싹 다 나오고 누구하고 만나가 몇 남매 놓고 뭐 싹 다 나오고 언제 할인 보시 얼마하고 어제 구제한 거 얼마하고 싹 다 나온답니다. 속이도 뭐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극락을 가는데 극락도 하늘나라가 천층만층 구만층이랍니다. 예. 각양각색으로 있기 때문에 공적도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걸 축소하면은 구층천 하늘나라 교재에는 이따 뒤에 나와요. 이래 원을 그리면 이게 아홉 하늘 아홉 원입니다. 이게 아홉 원 이렇게 빙 돌아가죠. 원이 아홉 개래요. 하여간 뭐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가지고 저만해도 지금 아홉 개인데 이렇게 하늘나라인데 이게 제일 변두리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가서 이래 사는 거 서울도 가면은 뭐 하곡도이나 영덕포나 이런데 변두리 오세는 변두리가 없죠. 옛날에는 변두리였어요. 거기 가요. 농사진 농토고 그러나 종로 1번지 살아야 그래도 서울 산다고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극락도 핵심에 가야 되는데 변두리만 가면은 가기는 가도 옳은 데가 아니다. 변두리. 우리 영주도 뭐 소재지가 있고 변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이런 걸 이제 표현해가지고 억경에서 달아가지고 공적대로 이제 공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하늘나라 자꾸 앞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업경이라는 구슬이, 참 구슬이 아니라 거울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넘겨서 20, 그러니까 6절에, 6쪽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 업경이라는 게 있죠. 업경. 업경은, 예, 업층은 참, 예, 업경. 업경하고 그 밑에 업층이 나오죠. 업경은 이제 업을 다는, 업을 보이는 그 체크리스트 거울이고, 업층은 그 사람의 그, 예, 공과를 다는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 보면 그 이제 이래 뭐 이렇게 착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 나무에 제인이 꽉 목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리고 이제 저울에다가 이 사람을 이래 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울에 이제 심사를 달아가지고 근대의 양을 따라가지고 몸의 체중의 양을 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걸 허물을 다 조사해가지고 허물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안 된 사람 내 쫓아붑니다. 그럼 우리말로 똥조발 찬다 그죠? 쫓겨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극락에 못 가니까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게 귀신이라는 존재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IMF 때 자기가 100만 원 했으니까 그 공적으로 구층째는 하늘나라 갔다.
이래 갔으면 요 변두리에 사는 겁니다. 청소하고 낙엽 쓸고 변두리에 대문 지키고 예. 그 다음에 더 공적을 쌓으면 더 가고 또 쌓으면 더 가고 아유 정몽구 자네는 10조 5,500억을 기부했고 뭐 이러면 이제 좀 더 좋은 데가 이런 식으로요. 뭐 돈의 단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예, 정말 살았을 때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이제 다는 게 업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루의 공법을 나옵니다. 이 안양루라는 데가 바로 편안을 한자 길을 양자입니까? 예. 그래서 예, 안양이라는 것은 바로 극락을 안양세계라고 합니다. 안양. 예. 전쟁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편안하게 길이움을 받는 곳이다. 우리 영주도 안양사가 있지요. 예. 예. 안양. 그래서 이 극락을 안양이라, 다른 말로 안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 서울의 경기도에 가면 안성이나 안양이나 이런 뜻이 전부 다 이 불교에서 온 이름입니다. 예, 불교에서. 우리는 경덕왕 5년에 저 세 개를 신라 천재를 전부 다 지명을 불교 이름으로 짓습니다. 비로봉, 도설봉, 연화봉, 전부 불교 이름 아닙니까? 예, 전부 다 불교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비로봉 써놓으면은요. 어느 지역에서든 그 특정 지역의 제일 높은 산을 비로봉이라고 붙입니다. 설악산 비로봉, 어디 무슨 비로봉 많아요. 전국 19개가 있어요. 소백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소백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1431m입니까? 비로봉 아닙니까? 제일 높은 봉우리, 비로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로봉, 비로잔압으로는 항상 비서실장을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쪽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보처불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조하는 보처불로서 문수보살입니다. 지혜의 보살. 이쪽에는 뭐 가는 보살도 있고 바뀌어요. 바뀌어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예, 청와대 같으면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로봉의 저이 왼쪽에 있는 비서실장이 문수보살이니까 소백산에도 왼쪽에 문수산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봉화춘향 서벽에. 예. 1292m인가 있죠. 그래서 소백산이 어디까지냐 하면 그까지예요. 부서서까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명은 문화재라고 지명조사하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안양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 사방천이라는 그 불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예, 새벽에 2시 반에 이제 그 초립동이 금방 이제 안주 먹잠상 물이 덜든 큰 자지 금방 계를 받은 스님과 행자들이 나란히 목욕 제기하고 도량 칩니다. 도량 칠 때 읊는 경문이 남청강 부강자라는 게 나와요. 남청양 부강강. 그럼 남쪽에 물을 뿌려서 편안하게 만들고 북쪽에 물을 뿌려서 청량하게 만든다. 뭐 이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딴 이름이 이제 안양입니다. 안강, 안양. 그래, 저 경주의 북쪽에 안강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경기도의 안성, 안양 전부 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부석사에 참 많이 옵니다. 예. 안양시에 세무서장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뭐 그 파주소장도 오고 면장도 오고 시장도 오고 뭐 유지도 다 옵니다. 안양시에서는요. 안양도 그 보러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남청량이라고 했으니까 예, 북안강 남청량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북쪽에 이 안자를 붙여요. 안강이다. 안양 안강 안성.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의 남쪽에다가 청량을 붙입니다. 그래서 소백산 동남쪽에 청량사가 있잖아요. 청량산이 있잖아요. 소백산 밑에 부석사가 있으니 부석사의 말사가 청량사 아닙니까? 예. 자, 울산 가면 울산 강에서 울주군에 가면 남쪽에 청량면이 있습니다. 동학사, 마곡사에 있는 충청도 가면 동남쪽에 청량사지가 있습니다. 예. 이 지명은 문화재입니다. 그러게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 그 신라 시대부터 이름이 전부 다 불교 이름을 많이 썼다 이런 걸 이제 참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안양루의 공포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드렸는데 뭐 제목은 뭐 거창하게 직선의 역사 곡선의 미학에 놓고 만나면 엉뚱한 얘기만 하노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이제 이번 강연 들어가야 되는데 자 뭐가 직선이고 뭐가 곡선이냐 하면은 안양루의 이름 보시면은 안양루는 이제 이게 저 그 가시 이래 보시면은 요래 팔짝 지붕이 이래 있습니다. 팔짝 지붕. 이 지붕선이 참 아름다워요. 곡선이 커브드 라인. 예.
커브드 라인. 이 곡선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중국의 그 영화나 아니면은 그 이 다큐에 보시면 중국의 이 지붕선은 날카롭습니다. 송곳처럼 말. 요렇게. 요런 식입니다. 아주 보면 아주 막 불안전해요. 보면. 요렇게 막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예. 중국은요. 그런데 일본은 가면 또 수, 거의 수평입니다. 거의. 거의 수평이래요. 자, 도다이지 가보신 분 아주 행기, 백제 행기선임 짓는데 거의 수평이래요. 거의. 아무런 미적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안감을 주고요. 이건 아주 왕곡입니다. 아주 잔잔하게, 잔잔하게 곡선. 예. 그래, 그래서 완전히 물결치는 그런 게 잠복에서는 웨이브. 곡선 아주 아름답게. 이걸 천원 지방사사이라거든요.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 지방사상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같은 가시면 이렇게 아주 곡선을 왕곡으로 편안하게 보는 사람으로. 요거는 이제 그 용마루라 그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림마루라고 합니다. 직각으로 내려와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살짝이 또 이렇게 굽어갑니다. 내림마루라고. 요거는 기마루라고 그래요. 기마루. 전부 다 이 곡선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그래서 곡선을 대비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이래 와보면 전부 다 감동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 한국의 한옥의 묘미가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곡선이 아름답다. 부드럽잖아요. 곡선은요. 우리 뭐 여성들의 S라인, S라인 하는 게 왜 S라인?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보기에. 예. 직각보다는, 직선보다는요. 그 다음에 방은 전부 다 네모입니다. 이게 바닥하고요. 천눈 지방사사이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묘미가 고요, 아주 담겨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예, 그 눈으로 보시는 유형의 문화 유산들이다. 그 중에 이 사찰에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곡선의 문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선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아웃커브입니다. 이거는. 근데 초가집은 보면 반대로 인커브지요. 땅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향해서. 그럼 이거는 뭔 차이냐. 같은 일이 그 커브라도. 자, 이거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을. 집은 어디서 생산되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모폐기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땅에서 왔다고 안으로 굽어서 잉커브입니다. 그럼 기와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이 땅에서 흙으로 땅을 소재로 하지만은 이걸 뭘로 굽습니까? 하늘의 태양 솔라에너지로 굽잖아요. 그래서 아웃커브입니다. 이건 또요. 예. 잉커브 아웃커브 곡선은 같습니다. 그리고 방은 방향은 초가집도 이것도 천원 지방사사이다. 예.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단축 구멍은 둥글고 단추는 둥글고 단추 구멍은 이렇게 찢어진 네모입니다. 이것도 단추는 천원이고 이 구멍은 지방입니다. 숟가락은 둥글고 젓가락은 찢어진 네모다. 천원 지방사사이래요. 식탁은 네모고 밥그릇은 둥글다. 천원 지방사사입니다. 우리 두상은 둥글고 발은 수평이다. 천원 지방사사입니다. 남자의 성기는 둥글고 여성의 성기는 찢어진 네모다. 천원 지방사사입니다. 전부 다 이치적이에요, 그게요. 그래, 이런 귀한 그, 이, 저, 역사와 전통을 우리 민족만 갖고 있어요. 물론 다른 민족도 쓰긴 쓰지만 그 뿌리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주역을 공부하면 이제 거기서 일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원지방사사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처마 밑에다가, 여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기둥 세운 위에다가 요다가 이제 포를 얹습니다. 요 이제 도리가 지나가고, 이 밑에 창방이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도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포를 또 이렇게 많이 얹어요. 포를 얹는데 이 포가 이제 그 그림에 이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31쪽 상단에 보면 부석삭 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 걸려있는 현판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부석삭 현판 위에 이 도리가 지나간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가 걸려있지요. 요게 이제 요게 예, 공포라 그러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소로와 이제 첨차라 그래요. 이걸 합쳐서 이렇게 올려가면서 꽃이 이제 이렇게 막 봄비를 맞고 팍 벌어지는 모습. 이걸 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나 같은 기와진 문화라도 일본에는 없어요. 있다면 단순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주 예술적입니다. 내일 가시면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공포와 공포 사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래 요래 둥글게 요래 요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모습이. 예, 요런 모습이 이제 멀리서 보면 앉아 있는 불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부석사를 기백번 가도 이걸 못 보면 이제 그 부석사의 매력은 못 느끼는 거죠. 그걸 이제 공포불이라 그래요. 눈에 나타난다 현현불이라 그럽니다. 예. 예, 이런 것도 부석사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인데 서양의 종교나 시설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피렌체 문화나 로마 문화나 어디 가면 웅장한 건 있어도 만약에 서양의 교회는 종교 시설은 종탑이 전부 다 삼각형 아닙니까? 원추형, 삼각형. 그런데 이런 게 모습이 뭔가 와닿는 게 감각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둥글다 이 말이에요. 둥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섬세하게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유전자요 아이콘이요 갖고 있는 멋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 54쪽하고 55쪽에 보면은 부석사가 하음정의 종가집이기 때문에 집도요 집의 건물 공간 배치도 한문의 빛난 하자로 지어놨어요. 하늘에서 내리다 보면은 얼마 전에 국정TV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조사당 있고 이쪽에 삼성각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또 그 하나 있지요. 예, 정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무량수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안양도 있고 쭉 내려가는 게 이런 모습들이 한물의 빛날 하자로 빛날 하자 하음종의 종가집이니까 이 모습에 요 모습에다 사찰을 전부 다 건물을 다 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음종의 그 머리 종갓집이란 뜻에서 그래서 이제 55쪽에 그 표현을 고려해 놓은 거고요. 그 넘겨보시면 이제 56쪽에 아까 사천왕에 대해서 수미상 구풍계 만다라라 해가 쭉 나오지요. 그거 보면 이제 서쪽은 강목, 동쪽은 지구, 남쪽은 증장, 북쪽은 다문천왕이 지키고 있어서 동대문으로 사람이 살다 죽어서 들어오거나 남대문으로 오든지 북으로 오든지 뭐 서로 오든 간에 거기서 체크리스트에 조사해가지고 업층과 업경에 달고 보에 비춰가지고 이제 그 극락에 보내는데 그 57쪽에 그 연계의 하늘나라 9층짜리 하늘나라가 원으로 돌리면 이렇게 아홉 하늘이고 계단으로 치면 이렇게 아홉 층 하늘나라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사는 내일 가시면 성처럼 예, 돌성처럼 쌓은 게 아홉 단으로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 두 단, 석 단이고 올라가면서 크게 높은 게 하나씩인 게 아홉 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불교의 구층전 하늘나라로 표현을 해놨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